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형 내수 기업을 분석해 볼 텐데 그 주인공은 와 우리가 이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렇죠. 코카콜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지금 먼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글로벌 리서치 그룹의 컨센서스 투자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인데 이거 근데 왜 매수 의견과 보유 의견 저는 뭔가 반대되는 의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거의 100% 괜찮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네. 매수는 비중 네. 확대를 좀 이제 추천하는 의견이 네, 네. 많은 거고 보유는 뭐 지금 조금 뭐, 더 괜찮긴 한데 네, 웬만한 뭐,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 팀은 아니고 네. 지금 블룸버그 네. 컨센서스 상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어쨌든 매수 의견이 52% 보유 의견이 48% 있는 코카콜라 확인해 볼 텐데 코카콜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기업 내용부터 좀 볼게요. 네, 앤디 워홀 아실 거예요. 알죠. 네. 유명한 미국의 아티스트인데 그 뭐라 그러죠? 팝 아트. 네. 네. 네, 앤디 워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코카콜라를 소비한다. 대통령도 세계 여배우도 우리와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글로벌 음료 회사의 대표 브랜드이자 회사명이자 또 제품명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역시 회사의 기원은 코카콜라 그 음료 자체에 있겠죠. 미국 애틀랜타주에서 약사인 촌 펜버턴 박사가 두통약이자 진통제 목적으로 코카 잎에다가 콜라 나무 열매를 섞은 와인을 제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86년부터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박사가 이제 와인 대신에 탄산수를 넣은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콜라입니다. 이 명칭 역시 코카 잎과 콜라 나무 열매 여기에서 비롯했고요. 이후에 펩시콜라나 다른 탄산음료가 다수 출시되었지만 네. 역시 이 독보적인 맛의 코카콜라를 따라올 제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청량감을 가진 이 음료는 전 세계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까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도 언급을 했지만 네. 이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가 많이 안 좋아질 텐데.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이 자기는 매일 5캔 이상을 마신다고 네. 밝힐 만큼 코카콜라의 맛에 사로잡힌 애호가 중 한 명인데요. 또 투자의 귀재인 만큼 그가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9월 30일 기준으로 코카콜라 주식의 9.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음료의 맛이 동사의 최고 영업 비밀인 만큼 네. 이 제조법에 대한 보관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33년째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 보호기간인 네.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제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이런 국가적 보호를 포기하고 네. 오히려 원액 제조법이 적힌 문서를 자체 금고에 보관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예전에도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 원재료가 정말 너무나 고가고 혹은 이제 반대로 정말 요만큼으로도 콜라를 이만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등 저도 콜라를 사실 치킨 먹을 때, 피자 먹을 때는 먹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스프라이트를 더 즐겨 마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콜라를 먹으면 뭔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서 교육이 콜라 많이 먹으면은 이가 안 좋아진다, 뭐 뼈가 삭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콜라는 인기가 있고 그 영화 혹시 아세요? 우리 정나영 연구원님이 저보다 훨씬 어리셔서 그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모르시는 표정. 그 콜라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제 그 정도로 정말 이제 대단한 그런 음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다음 그림 보니까 글로벌 1위 종합 음료 회사 코카콜라 병의 모양의 변천사인데 지금 최근에 요 전체 빨간색 약간 뭐 중국을 공략하는 것도 아니고 요 모양을 보면은 저는 사실 그 병일 때가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연구님 어느 때가 제일 친근하세요?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네. 1899년도부터 2007년에 출시된 모양까지 쭉 변천사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저는 92년생이라 아무래도 93년도에 출시된 네. 병이 가장 익숙하네요. 그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콜라병 잘록한 컨투어 모양이라고 이게 또 컨투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지금 글로벌 음료 회사 중에 코카콜라가 위치가 어느 정도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순위를 보니까 의외예요. 저는 1일 줄 알았는데. 아, 이 순위가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는 이제 콜라 회사를 넘어서서 네. 글로벌 1위 종합 음료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탄산음료, 주스, 커피 등 총 500개 브랜드, 4,300여 가지의 제품, 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음료 부문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 순위를 보시면 이거는 전 세계의 순위예요. 1위에 뭐 그 앞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던가 애플 등이 1, 2위 등에 위치하고 있고 브랜드 순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5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 음료는 어떤 뭐 제품들을 포트폴리오가 지금 사업에 구성되어 있나요? 콜라 말고 다른 것도 있죠? 네. 아까 스프라이트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스프라이트도 이 코카콜라의 정말요? 제품이죠. 아, 그렇죠. 어쨌든 코카콜라의 음료를 마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코카콜라 이 표를 보시면 네. 탄산 음료에서도 코카콜라, 뭐 환타, 스프라이트, 슈웹스 등을 가지고 있고 뭐 주스에도 미니메이드나 아니면 스포츠 음료 중에 파워에이드, 비타민 워터 등 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코카콜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이처럼 이 회사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또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 확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향후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비탄산음료 시장 확대에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몬스터를 인수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뭐 레디투드링크 이제 막 마실 수 있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시장에서도 기존 자사 브랜드인 조지아에 더해서 지난 2분기에는 영국의 유명한 커피 브랜드 코스타 커피를 인수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앞으로 그러면 각각의 음료 유형별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성 여전히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다섯 개의 음료 유형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글로벌 순위를 보면 네. 에너지 드링크만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비탄산 음료 쪽에서 시장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하는데 원래 코카콜라가 탄산 쪽으로 시작됐지만 사실 지금 뭐 웰빙 연품이다 그러면서 저도 탄산보다는 좀 몸에 좋은 거를 챙겨 마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코카콜라가 그런 음료들도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물론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커피나 먹는 샘물, 에너지 드링크 등의 성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코카콜라는 2018년에만 600개 신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중에서 약 400개가 에너지 드링크, 커피, 먹는 샘물 등의 비탄산 음료 그리고 250개가 저설탕 또는 무설탕 음료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탄산, 저칼로리, 저무설탕 음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시장에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플러스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른바 배당 왕 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지난 57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액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배당 왕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통상 50년 이상 배당 성장을 지속한 종목을 칭하는 의미인데 네. 기업들의 배당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이 배당 왕으로 분류되는 종목은 코카콜라를 포함해 28개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 배당 왕 종목들은 경제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도 견조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12개월 주당 배당금은 $1.6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의 배당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배당 성장과 함께 2005년 이후 기업 가치 역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배당 성장률은 3.24%고 12개월 배당 수익률은 2.95%로 2005년부터 배당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지만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아, 코카콜라. 사실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는 않지만 이게 또 중독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시게 되면은 자꾸 마시게 되는 그런 음료. 이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다른 비탄산음료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좋고 플러스 배당까지 매력 있는 코카콜라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인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